자, 안녕하세요. 리뷰르입니다. 지금 렐름 서버를 즐기고 있고요. 오늘은 2019년 4월 25일 어벤져스 엔드게임부터 하루가 지난 날입니다. 참고로 저는 이 렐름 서버의 운영 권한을 포기했습니다. 더 이상 저는 렐름 서버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서버의 룰이라던가 그런 거에 이제 더 이상 저는 관여를 하지 않아요. 이제 저한테 이제 그 뭐야 이 서버는 약탈 서버인가요? 뭐 그런 거 물어보아봤자 소용이 없습니다. 저는 그거에 관여하지 않아요. 저도 이제 그냥 평범한 한 명의 플레이어일 뿐. 다만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. 딱히 저는 이거를 쓸 생각 없어요. 사람이 많은 거야 이제. 너무 슬프다. 4명 있는 게 사람이 많은 거 아니야. 최소한 이게 그래도 렐룸 서버인데 최대 정원의 절반인 10명은 있어야 많은 거라고 해야지. 근데 솔직히 여태까지 좀 살아. 요즘 렐룸 서버가 많이 부진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핫타임이든 뭐든 간에 운영 권한은 다 이제 저 사람들한테 맡겼으니까요. 근데 솔직히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는 내가 뭐 딴지 거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냥 한마디 하자면은 시간 같은 걸 저렇게 그냥 사람 많은데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딱 그냥 저번에 아까 보니까 시간 매일 몇 시로 딱 시간을 적어놨더만 그냥 그걸로 그냥 했으면 좋겠네. 그때 없이 좀 바꾸지 말고. 근데 뭐 저는 더 이상 운영 권한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지금 저의 멘트는 그냥 평범한 렐룸 평범하게 서버를 이용하는 유저의 요청 같은 그냥 그런 거고 권한이 없습니다. 권한을 포기했어요. 뭐야 저거? 또 무슨 또 뭘 만들고 있구만. 참 저런 거 잘 만들어. 나는 저런 바닐라적인 요소를 잘 못해요. 근데 저게 지금 이 렐름 서버라서 플러그인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. 그럼 저게 오로지 명령어만으로 만들었다는 건데 실력 좋아. 이거 다이아? 제 한때 그 뭐냐 마인크래프트의 전설 다이아 탐지기 짜잔. 다이아다. 오 환전 무슨 뭐 그런 것도 만들었다네. 야 씨. 난 지난번에 저거 만들려다가 포기하고 그냥 접었었는데 저 형반대는 저걸 끝끝내 만들어냈네. 야, 씨. 나더러 대단하대. 씨, 놀리는 것 같아. 어차피 지금은 이제 저 형반대는 내 얘기를 못 들어요.
철로 가빠져 만들자. 아, 철 그거 만들 걸. 또 저분도 다이아를 발견하셨고, 아니면 그냥 꺼낸 건가? 꺼낸 거네. 서버가 또 언제 갑자기 약탈 서버가 될지 모르니까 용암 양동이는 챙겨놓고 있죠. 가버리셨구만. 이하가는 안 보여. 저기 물은 보인다. 물 좀 퍼야겠다. 이따가 물이 있어야 또 이 용암을 좀 없애지. 아싸 철. 오케이, 그냥 쓱 허브 횃불 넣어봤는데 거기에 또 철이 또 이렇게 들어있었어. 아까 무슨 광물 교환 상인 같은 걸 얘기했는데 다이아 이거 레드스톤 같은 걸 교환해 줄라 하나? 아, 만족스러워. 난 내가 만들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건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감사하네. 아, 그래? 이런. 이런 거 좀 1분 정도 텀을 좀 주지. 10초가 뭐야, 10초가. 만약에 내 눈앞에 다이아가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. 아, 10초 지난 뒤. 일단 하던 거 맞아, 맞아. 어이, 뭐야, 깜짝이야. 이 양반은 뭐해? 갑옷을 입었어. 모니터즈 이거 했어. 이거 뭐 할 건데? 뭐, PVP 하게? 난 PVP 꺼놨는데? 안 죽여질걸? 지금? 안 죽여져. 이참에 앞에 양털에 있는 버튼, 뭐 양털에 버튼이 어디 있어? 여기에 버튼 있어? 뭐 달리면 알겠지 뭐. 이 사람 보니까 딱 분위기가 잠수같이 생겼는데. 아, 생긴 게 타노스니까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. 이게 곧 가루가 될 것 같이 생겼어. 뭐 언제 시작할 건데? 어, 오케이. 근데 우리 둘이 하는 거야? 니들은? 덱들은 안 해요?
이미 있을지 보기가 있지롱. 왕 보기 준다. 오씨. 나 이 고기만으로도 이미 만족했다 이제. 아이고 많이도 열심히도 먹는구만. 약간 좀 숫자가 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거. 양털이 어딨어 근데? 어딨어 얘는? 여기네. 소양반이지 뭐. 나 안 눌렀잖아. 내가 일부러 안 눌렀구만. 원래 있던 대로 TP는 안 해주냐? 나 어떻게 돌아가 거기? 나 아까 어디 있었지? 어떻게 돌아갔지 나 저기를? 어이 깜짝이야. TP를 마을로 해주네, 이씨. 마을 옮기네. 뭐야, 이거. 나 솔직히 이거 고기 얻은 것만으로도 만족해. 돼지다. 내가 지난번에 찾아봤었는데 이 렐름 서버에는 근처에 마을이 없더라고. 마을을 찾으려면 엄청 멀리 가야 돼. 왜 자꾸 나 TP 시켜? 왜? 뭐야 이건 또 내 보상이야? 어. 우와. 잠시만 나 뭐 좀 딴 거 좀 버리자. 자, 이걸 버리긴 좀 아까운데. 아, 오케이. 뭐야, 그냥. 아니, 너무 보상이 좀 세지 않아? 해봐.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어. 와! 빨리 지하를 내려가야겠구만. 아까 내가 이쪽으로 왔던 건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올라갔던지 내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네. 어디로 들어갔지 내가? 아 이거는 아까 거기 경기장이지. 팬텀에게 죽었어. 아 진짜 사람을 TP 시켰으면 복구리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. 나 어디로 들어갔냐? 저기 있다. 여기 내 길 맞아? 아 맞는 것 같아. 맞네 내 길이다 여기. 나 아까 어디 있었냐? 여기 아닌데? 아까 여기 있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일로 가가지고 쭉 가다가 오케이 여기 있었다 나. 여기서 아니다 일로 쭉 더 가가지고 오케이 여기 있었네. 오케이 어, 짠. 아니 나 지금 나 근데 인벤토리가 없어. 괜히 했네. 큰일 났네. 어떡하지.
아까 무슨 상점 열을 때였는데 잠시만. 지금 상점 이용 가능하나요? 한번 물어봅시다.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. 이런 저런 개발 중인 서버라서 뭔가 효과 같은 걸 빨리빨리 받을 수가 없구만. 그래도 뭐 그게 어디야. 교환 상점은 이용 가능하나요? 추가할 생각이 없나 잡았네. 대답이 없는데. 원래 생각했던 기획이 저는 조약돌을 철로 바꾸고 뭐 철을 금으로 바꾸고 금을 다이아로 바꾸고 뭐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프로젝트 이 시간도 됐으니까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